안녕하세요. 헤어 디자이너 수성입니다. 남자 짧은 머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어떤 스타일로 커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형태감이 정말 많이 틀려지시는데요. 전 오늘 짧은 세울 수 있는 스타일을 생각하고 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앞머리까지 세울 수 있는 스타일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인, 가이드 라인을 먼저 잡으시고 어느 정도 세울 건지에 따라서 약간 길이감이 좀 틀려지시는데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이 정도 잡고 커트를 해줍니다. 남자 머리는 대체적으로 포인트 컷을 많이 쓰는데요. 포인트 컷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약간 블론드하게 커트를 자르게 되면 머리 선이 아무래도 이렇게 딱딱딱딱딱 끊기는 느낌이 조금은 있으실 거예요. 남자 머리는 아무래도 더 자연스럽고 더 율동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포인트 컷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라인 90도 각도에서 그대로 앞쪽으로 나가시면서 커트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세 번째 정도 자르셨으면 이제 이마 라인에서 이제 좀 가까워지시잖아요. 이 이마 라인에서 중요한 점이 있으신데요. 보통 가발 라인은 이렇게 라인이 예쁘게 나셨지만 우리 일반 고객님들은 이마가 여자도 있으시고 정말 안 예쁜 이마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 부위에서는 약간의 디렉션을 해서 길이감을 조금 킵하는 게 중요하십니다. 이렇게 모두 다 디렉션을 해서 자르셨다 그러면 앞머리 길이를 빼실 때는 앞쪽 라인에 무게감을 남기신 다음에 앞쪽으로 다시 디렉션 하셔서 커트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길이감 보시면서 라인을 이제 자르셨다면 가이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남자 머리 자르실 때 이 라인으로 그대로 연결하면서 자르는 형태의 커트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90도로 잘랐다 그러면 살짝 더 조금 더 라인을 둥근 느낌으로 형태감을 만들면서 커트를 하는 게 중요하십니다. 두 번째 라인, 세 번째, 네 번째 동일하게 뒷방향으로 디렉션해서 자르신 다음에 좀 전에 만들었던 가이드를 잡으시고 형태 연결 라인을 형태를 만들면서 커트를 해보겠습니다. 손의 각도가 굉장히 많이 틀려졌죠? 움직이면서 두상을 형태를 보면서 약간 디렉션, 이 부위까지는 안전하게 약간 디렉션을 하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그 다음 그대로 동일하게 앞쪽 라인을 다 자르셨다고 하면 뒤쪽 라인도 레이어드를 연결하는 느낌으로 형태를 이렇게 만드셨으면 어느 정도 이 정도 자를 거다 그럼 이 정도 느낌에서 한번 아, 이 정도에서 웨이트 라인이 형성이 되겠구나 하면서 체크하시면서 커트 하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약간 저는 이렇게 가이드 라인을 만들었으면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볍게 양쪽 라인에 가이드가 보이시면 이 라인에 그대로 연결만 해주는 느낌으로 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장 밑에 부분은 굳이 자를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라인을 잘라주셨다고 하면 이어 라인에 이제 형태, 귀 라인을 좀 파셔야 되잖아요. 이런 거는 클리퍼로 하셔도 되고 가위로 하셔도 되지만 저는 가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사이드를 먼저 자른 다음에 사이드 부분도 싱글링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형태감은 0으로 먼저 시작을 할게요. 볼륨감 느낌은 0으로 시작해서 한 이렇게 점점 그라데이션 된다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고 커트를 하겠습니다.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커트를 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왜냐면 뒷머리 라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울퉁한 느낌에 약간 물음표적인 느낌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너무 싱글링을 하실 때 일자로만 가시게 되면 뒷머리 라인에 이런 볼륨선이 안 살기 때문에 싱글링으로 형태감을 맞추시면서 보시면서 커팅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이어서 잘라보겠습니다. 이 라인을 어느 정도 싱글링을 하셨다고 하면 사이드 형태에 보통 보면 빗을 한번 대보시면 대부분 사람들이 역광대와 앞광대가 있으신데요. 보통 역광대에다 이렇게 한번 대보세요. 그리고 구렛나루 위치를 맞추세요. 짧은 머리 자르실 때는 중요하십니다. 역광대보다 더 짧게 커트가 들어가시게 되면 얼굴이 되게 커 보인다는 느낌이 있으세요.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는다는 느낌으로 전 자르거든요. 항상 옆라인 자를 때는 그런 느낌으로 전 커트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드도 이제 뒷라인 가이드와 연결을 해서 자르겠습니다. 옆라인 싱글링 하실 때는 전체적인 느낌이 90도 느낌에서 그대로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커트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왜냐면 라인 자체가 이렇게 생긴든지 아니면 이렇게 너무 짧아지겠죠. 아무래도 전체적인 오늘 형태는 그냥 댄디한 짧은 머리 스타일을 할 거기 때문에 모히칸 할 때는 당연히 빗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커트를 할 때는 대체적으로 광대 느낌에서 그대로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커트해 주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뒷라인도 내려갑니다. 먼저 길이감을 자를 때는 이렇게 올려치는 싱글링을 많이 사용하고요. 이제 전체적인 길이를 다 잘랐다 그러면 눕혀서 밀어치는 느낌의 싱글링을 마무리로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느낌을 커트를 다 하셨다고 하면 이제 형태감에 숱감을 치실 텐데요. 저는 숱감을 제일 많이 치는 부위가 옆라인에서도 모서리 부분 있죠? 이 모서리 부분. 이 부위를 조금 많이 숱을 치는 편이에요. 형태를 만들고 다시 싱글링으로 올렸기 때문에 한 부위가 좀 무겁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 부위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편안하게 싱글링을 이 숱가위로 숱의 느낌을 많이 치는 편입니다. 전반적으로 숱을 이렇게 쳤다고 하면 머리를 말린 다음에 디테일하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거울을 보시면서 이런 형태감을 만져보세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손님 머리를 이렇게 손을 대본 다음에 어디가 많이 나왔나 이렇게 손으로 체크하신 다음에 이 부위만 가위를 갖다 대서 커트를 하는 편입니다. 남자의 생명은 구렛나루죠? 대체적으로 구렛나루의 느낌도 너무 많으시잖아요. 네모나게 자르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주 뾰족하게 자르시는 분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동양인 얼굴에는 형태감이 네모난 외국인처럼 네모나게 자르시는 것보다는 약간 조금 슬림한 느낌으로 잘라주시는 게 머리가 조금 더 안정감이 있고 얼굴형이 좀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옆선을 항상 이렇게 보시면서 어디가 삐져나왔지 하면서 싱글링을 들어가시는 게 중요하세요. 이런 식으로 옆라인을 싱글링을 모두 다 자르셨다고 하면 숱가위 같은 느낌으로 한 번 더 부드럽게 커트를 해주는 편입니다. 남자 머리 많이 나가는 느낌 한 25% 정도 나가는 틴닝을 쓰고 있습니다. 10%나 너무 얇게 나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좀 답답하게 치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자 머리 칠 때는 좀 시원시원하게 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 좀 무게감 있는 부분만 감으로 이런 식으로 좀 연결하는 느낌으로 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각했을 때 남자 머리 커트를 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하나 말하자면 무겁지 않게 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숱이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숱이 정말 이렇게 대머리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저는 그라데이션을 되게 많이 신경 쓰거든요. 속살이 많이 비치시는 분들은 옆라인을 더 비치게 전 잘라요. 항상 커트할 때. 그래서 항상 그라데이션을 많이 준다 생각하시고 커트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오늘은 남자 머리를 이렇게 한번 다 잘라봤는데요. 형태감이 있는 스타일. 그냥 남자 머리 그냥 편안하게 자를 수 있게 제가 생각하는 거 한번 공유 한번 해봤습니다.